걸그룹 출신의 현직 BJ 여성이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검찰은 대표에게는 무혐의 판단을 내렸고요. 오히려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성분이 뭔가 주장을 좀 잘못한 경우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검찰은 소속사 대표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이제 증거 불충분 판단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BJ에 대한 무고 수사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무고, 속일 무에 고할 고죠. 그냥 속여서 고한다. 어떤 상대방을 허위 사실로 고소 고발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이 바로 무고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분노 유발자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짓말 무고입니다. 어떤 일을 지연해서 고소를 하는 거죠. 네. 그 사람에게 무슨 악감정이 있을 때 이러는 거 아닌가 싶은데 글쎄 그날 두 사람이 만난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사무실에서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대표가 성폭행을 시도해서 간신히 도망쳤다라고 이 여성이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강간미수로 고소를 했습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된 거죠? 네. 수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이 됐고요. 경찰에서 일단 불송치 결정으로 자체적으로 일단 수사를 종결을 했죠. 하지만 BJ가 이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해달라 이 말인 거죠? 맞습니다. 이제 모든 형사 사건은 이제 고소인이 그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검찰로 이제 송치가 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대표는 나는 피해자다. 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네. 이 상황에서 여성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다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 장소에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예. 있었네요. 다행이네요. 네. 누구예요? 바로 이제 CCTV인데요. 아. 같이 한번 CCTV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당시 CCTV 영상입니다. 자, 뭐 대표를 밀치고 사무실에 뛰쳐나왔다는 여성의 주장과는 달리 문을 열고 여유롭게 나오는 모습이 보시는 것처럼 담겨 있었고요. 뭐 대표의 사무실에서 나온 직후에 화장을 고치는 등 편안해 보이는 이 여성 BJ의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지금 저 장면만 봐서는 예. 뭐지 뭐 뛰쳐나왔다 도망쳤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저걸 보고 이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CCTV 영상이나 이제 두 사람이 주고받은 그런 메시지 같은 것을 보니까 이제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진술과 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BJ는 결국에는 이제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네, 이 사건이 좀 이례적인 것이요. 저희가 보통 이제 분노 유발자들 전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다뤘잖아요. 근데 검찰의 구형을 넘어서는 판결은 그중에 없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뭐 현재도 이 여성이 자기가 이제 무고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을 하고 이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아서 더 큰 벌을 내리는 거네요. 네. 근데 BJ 측은 내가 약을 많이 먹고 그때 술도 많이 먹고 해서 정신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기억이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본인이 한 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또 망가질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뭐 CCTV 영상이나 문자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혐의가 풀려서 네.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 BJ 여성의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이의신청도 하고 막 고소도 할 정도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금전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있었지만 검찰에 따르면 그 대표한테 너 여자친구랑 이제 헤어지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걸 이제 거절을 당하니까 앙심을 품고 무고를 했다. 이렇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무고로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만 고소 이후 기획사 BJ들이 다수 탈퇴하는 등 소속사 대표가 뭐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면 사람들이 또 색안경을 끼고 봐요. 그쵸, 아니 네. 땡굴뚝에 연기 날까 뭐 이런 식인데 그렇죠. 본인은 얼마나 이게 속이 터지고 답답할로 오르시겠습니까? 특히 연예계에서는 이 연예인들 이미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걸 저희가 보기도 하는데 배우 이진욱 씨죠? 성폭행 피소 사건 이런 것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랬어요. 화면 한번 보시죠.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이진욱 씨. 어제 오후 7시 경찰에 출석해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조사 열심히 받고 나오겠습니다. 네, 이진욱 씨는 호감을 가지고 만났고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였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 여성 측은 아니다, 그럴 마음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찰,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강간 혐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됐고요. 이 고소한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상하네요. 이게 보통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좀 결론이 누구 손을 좀 들어줄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성폭행을 한 것도 아니다. 근데 무고도 아니다.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네. 네. 1심 재판부는 이제 여성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성관계에 대해서 이제 여성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요. 즉 이제 단순히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 믿기 어렵다라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고 앞선 이제 BJ 무고 사건처럼 CCTV나 대한해운과 같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허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1심은 이랬고, 근데 2심에서 이게 뒤집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이진욱 씨가 여성과 나눈 대화를 한번 보시면요. 두 사람은 이제 메신저 대화로 함께 갈 식당을 언급하면서 이제 친근하게 대화를 나눴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여성도 이제 호감이 있었고 관계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부분이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이진욱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 무고한 여성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나왔네요. 네, 그 피고인이 뭐 계획적으로 이제 범행을 하거나 뭐 합의를 목적으로 이제 무고한 것은 아니고 그 이진욱 씨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뭐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긴 하지만요. 어찌됐든 피해는 있는 거잖아요. 이거 무고죄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이게 무고죄가 문제가 되는 게 네. 이게 성범죄인 경우에는. 네. 이 주변에서 수군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일단 그게 또 문제고 특히 이게 이제 무고로 밝혀지고 다시 이제 사회로 돌아가서 정상 생활을 하려고 해도 아까 얘기한 주변에서 쑥덕거림. 그다음에 학교나 아니면 회사 같은 데 갈 때 괜히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위축되죠. 내가 죄인처럼 위축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